카데바 수술이라는 게 카데바 서지컬 랩뭐 이렇게 얘기하는 카데버라는 게 이제 시신을 이야기해요. 시신을 준비해서 이제 수술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 수술이라는 게 이제 뭔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연습한다는 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수술하는 의사가 뭐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환자 수술하는 거는 그것도 더 윤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모형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사람 몸처럼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카데바, 특히 프레쉬 카데바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아시는 그 해부학 실습실에서 하는 그 해부는 포르말린 처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포르말린에 증기 찌고 뭐 이렇게 포르말린 통에 담궈 놓고 그래서 보존 오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주 그 섬세한 그런 조직의 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 실습하기에는 좋지 않아요. 이걸 프레쉬한 보통 얼려놨다가 다시 이제 해동해서 쓰게 되는데 그런 이제 카데바 랩들을 오늘 이제 하고 오는 겁니다. 초대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이런 해외에는 그 피지션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제가 그런 그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아니까 소위 말하는 이 수술을 좀 많이 해보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프록터, 그러니까 수술을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로, 그리고 단지 수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처럼 뭐 이런 세션들에서는 수술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경험들을 좀,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이 볼륨이라고 할수 있는 수술 많이 하는 사람들 불러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초청받게 된 겁니다. Mostly, they want a natural result. They want a concealability. So I guess that's the reason why they choose to have inflatable muscles over the horses. 거의 한 7시간 계속 스트레이트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피곤하긴 피곤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환자 사람이 아닌 카데바의 실습을 뭐 배우러 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제가 트레이너, 그러니까 프록터 수술을 가르쳐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주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포인트 포인트마다 제가 이제 수술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뭐가 특히 재밌냐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수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제가 어려워하는 걸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에서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면 실제로 수술 들어갔을 때는 괜찮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실습해 볼때 문제가 없었으면은 없다가 수술 직접 할때 문제 생기면은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근데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어려워해 주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확실히 가져가서 실제 수술할 때큰 문제가 없을 테니까. 트레이닝이란 게 사실 뭐 이게 뭐 제가 아는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즐거워하고 그걸 보면은 재밌긴 확실히 재밌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외과 의사잖아요. 수술하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게 아니면은 사실 재미가 좀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래도 이거 수술하면서 가르쳐 줄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나라 의사들도 뭐 배우고 싶어하는 열의는 어느 곳이나 같을 텐데 조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런 트레이닝 코스를 좀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왔는데 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여튼 전반적으로는 마지막 끝났을 때가 제일 일단 좋았던 게그 배운 사람들의 얼굴 보면 알잖아요. 오늘 이제 뭐 괜찮았다 어쨌다인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저한테 와서 이제 연락처 물어보고 와서 수술 보러 올수 있냐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전반적인 게 굉장히 오늘 즐겁긴 굉장히 즐거웠어요. 이게 아 이게 왜 닥터 윌슨이 저한테 파파가 저한테 네가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다른 의사들을 교육해야 된다. 꾸준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걸 이해 못하다가
최근 한 2, 3년간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트레이닝 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게 이래서 가르친다는 게 되게 가르친다 보다 가리킨다겠죠? 이런 방향이다. 그게 정말 즐거운 일이더라고요.